오늘 이슈는 유치원 비리 박찬욱 드라마 베이비 웨어링 감정노동자 보호법입니다. 요즘 유치원 비리 때문에 난리예요. 아니 글쎄 원장이라는 사람들이요. 우리 세금이 국가 지원금이랑 부모 가는 유치원비를 합쳐서 명품백 사고 야식 시켜 먹고 성인 용품까지 샀답니다. 꼬물이들 잘 가르치라고 국가 지원금도 있는 건데 그걸 원장 마음대로 쓰다니요. 이렇게 적발된 사립 유치원 전국에 1000곳이 넘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급하게 대책을 준비하고 있어요. 우선 비리 유치원 실명을 공개하고요. 앞으로 지원금 사용을 어떻게 감시할지는 논의 중이에요. 시끄러워지니까 급한 물 끄는 식 말고요.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돼서 아가들이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사회가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른들의 의무고 책임이니까요.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 박쥐, 아가씨. 영화만 만들던 박찬욱 감독이 드라마에 도전했어요. BBC의 The Little Drummer Girl. What's the character? 예고편만 봐도 뭔가 긴장감 있죠? 이스라엘 정보원의 비밀작전에 한 배우를 끌어들이는 첩보물인데요. 며칠 전 런던 영화제에서 시사회를 했는데 반응이 괜찮았어요. 배경이 다양하고 시각효과도 화려해서 박찬욱만의 색이 잘 묻어있다고 하네요. 총 6부작인 이 드라마는 28일에 영국에서 첫 방송된다는데 박찬욱 감독의 드라마는 어떨까요? 궁금하네요. 미국의 한 기상캐스터가 아이를 업고 등장했어요. 엄마 마틴이 진행하는 동안 아이는 계속 자고 있습니다. 아이를 데려온 이유, 국제 베이비 웨어링 주간을 기념하려고 그랬대요. 이 베이비 웨어링이 뭐냐?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어부봐요. 근데 이걸 왜 기념까지 하지? 싶은데 아이들이 부모의 심장소리, 호흡,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느끼고 보호자도 동시에 다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서양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이와 어떻게 하면 더 교감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공유하는 모습 정말 훈훈하네요. 욕 듣고 무릎 꿇고 성희롱 당해도 끝까지 친절해야 합니다. 손님은 왕이니까요. 그런데 오늘부터 이런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정책이 시행됩니다. 이제 진상 고객 나타나면 응대를 바로 중단할 수 있고요. 필요하다면 상담 치료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보호법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죠.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어요. 누가 진상 고객인지를 판단하는 건 고객을 직접 마주하는 직원이 아니라 사업주라는 점이에요. 이런 우려에 고용노동부도 시행하면서 개선하겠다라고 답했는데요. 앞으로 더 나아져서 우리 모두의 감정이 존중받았으면 좋겠네요. 내일 더 좋은 뉴스로 돌아올게요. 일사이프 구독!